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현재 2170선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포인트 정도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요.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되는 거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쎄 이게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해야 될까요? 코스닥 경우에는 한 3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673선, 670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좀 부담이 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얘기 오늘은 뭐 계속 이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이해를 하시죠? 배당으로 들어온 지금 현재 수급들이 이제는 좀 연초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외국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그러니까 새해 첫 거래일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이제 이내 연말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곧바로 이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장을 하는 동안 이제 연말 연초에 있었던 일들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월 15일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에 대해서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힌 소식들이 있었고 또한 그를 넘어서서 이후 2단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해서 뭐 중국 방문도 좀 예고한 점은 미국과 중국 간의 향후 협상에 대해서 좀 일정을 이 전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에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증시에는 여전히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나타난 가운데 시장에서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 역시 이제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점 역시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더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이 전날 중국의 실물 경제 발전 지원을 하고 또한 융자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오는 6일부터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5% 인하할 것으로 결정했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약 8천억 위안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3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금을 이제 시중에 공급하는 효과를 좀 더 가져갈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점 역시 글로벌 증시에 좀 좋은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 점이 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중국 증시가 이제 1%대를 상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우리 증시에 좀 낙폭을 제한하는 요인이었고요. 또한 이제 국내 수출 지표가 이제 전날 발표가 됐었는데 이 점 역시 좀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구원님 예상했던 대로 지표들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출은 예상대로 한 자리 수준에 훅 줄어들었고 예, 또 보셨던 게 어떤 것들인가요? 예.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수출입 통계를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기저 효과가 조금씩 이제 완화되면서 12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이제 5.4% 둔화됐고 이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6% 하락보다 조금 더 양호하게 발표된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7개월여 만에 이제 한 자릿수 감소폭으로 그 감소폭을 좀 축소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고요. 또한 좀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이제 감소폭이 17.7%로 둔화되었고 또한 눈여겨볼 점은 대중국 수출이 이제 전년 대비 3.3%로 증가세로 전환한 점 역시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산업부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좀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이제 올해 수출에는 좀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에 좀 박차를 가해서 이제 이번 1분기 내에 수출이 좀 플러스 전환할 수 있을 것을 좀 조기 목표로 이제 상정한 점 역시 우리 증시에는 좀 수출 개선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서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 이제 오늘 발표된 것은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51.5포인트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달 좀 크게 예상을 상회했던 51.8포인트보다는 0.3포인트 소폭 둔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50 수준을 좀 상회하면서 5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좀 세부적인 것에 대한 시장의 코멘트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생산의 성장 속도가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었고 향후 기업에 대한 신뢰감 역시 높아진 점이 PMI 지수가 50선을 여전히 상회할 수 있게 만든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의 지표에서 이제 12월 수요가 여전히 좀 불안정한 점 그리고 신규 수출 역시 소폭 감소한 점 등은 이제 향후 제조업 그 지표 추세가 개선되는 흐름에는 조금 이제 불투명한 전망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요인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심리 지표나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또 불안 요소가 좀 가지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축소, 낙폭을 축소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좀 빠르게 이제 강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요 지표 안에 다 들어 있었네요.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표들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일단 오늘 시장은 어떤 큰 악재를 만났기보다는 결국은 차익 매물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동시효과 상황의 움직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경우에는 673선 4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동시효과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SK하이닉스 움직임 나쁘지는 않죠. 1.1%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괜찮습니다. 0.56% 상승률 상해 쪽으로 쭉 한번 해볼까요? 소비주들이 괜찮죠, 여러분들. 지금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신세계, 뭐 아모레지, LG생활건강 어떻게 보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은근히 우리가 IT에 가려서 이들 종목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아주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못해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바로 면세점 관련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밖에 음식료가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종목입니다. 지금 KMW가 1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앞서서 김춘철 전문가님이 좀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거는 오이가 아닐까 싶어요. 오이 솔루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5G 관련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 안내배 강세도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지웩 스튜디오 이 종목 콘텐츠 관련 종목에서 이 종목이 좀 상당히 좀 눈에 띈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일부 로봇 관련주도 움직이면서 정책적인 흐름에도 좀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대형주가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를 찾는 모습도 코스닥 시장에서 5G 외에도 이런 흐름들도 보였다는 점 이 정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